세상의 모든 악기가 모이는 곳, 악기들의 도서관 시타르 편. 안녕하세요, 박재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악기는 시타르입니다. 시타르는 인도 북부에서 주로 연주되는 지터족의 현악기입니다. 인도의 무굴 제국 시대에 인도의 전통 현악기인 비나라는 악기와 페르시아 지방의 현악기인 세타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간단하게는 기타와 비슷한 악기이면서 현의 배치는 거문고와 비슷한 악기입니다. 울림통이 박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연주에 사용하는 현은 6개 내지 7개이며 직접 연주하지는 않지만 음색을 풍성하게 해주는 공명현이 11개 내지는 13개가 있습니다. 선율을 연주하는 현은 가장 아래에 있는 현 하나이고요. 나머지 현은 드론 음을 내주는 드론 현입니다. 드론 현은 지금 연주하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혹은 세 개의 음으로 조율됩니다. 저음을 연주할 때는 한 줄을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쪽에 고음을 연주하는 현은 특별히 치카리 현이라고 합니다. 공명현은 가끔 연주에 사용하긴 하지만 보통은 직접 연주하진 않습니다. 대신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미리 조율을 해놓으면 시타르의 음향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인도 음악의 핵심은 라가입니다. 라가는 곡이기도 하면서 음계, 분위기, 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라가를 기반으로 즉흥 연주를 합니다. 오늘 연주할 라가는 북인도 라가 중에서 기본적인 라가 중 하나인 라가 야만입니다.